안녕하세요, 기린입니다. 오늘은 좀 마스크도 쓰고 안경도 쓰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주 많은 분들이 핸드폰 화면을 그대로 텔레비전으로 볼 수 있는 미러링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C타입 미러링 케이블과 관련된 영상을 두 번 올렸었는데 궁금하신 점이 아직도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시는 대표적인 질문 몇 가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미러링은 거울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 mirror에서 왔습니다. 얼굴을 거울로 이렇게 보듯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의 영상을 커다란 텔레비전 모니터로 그대로 복제해서 보는 것도 미러링이라고 부르는데요. 스마트폰의 미러링에는 미라캐스트, 와이다이 이렇게 불리는 무선 미러링이랑 케이블로 연결해서 보는 유선 미러링이 있습니다. 무선 미러링은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이 모두 무선 미러링 기능을 지원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사용하려면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에서 간단한 조작을 해줘야만 사용할 수가 있어서 기기를 잘 다루지 못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어렵다고 혹은 번거롭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유선 미러링은 지난번에도 몇 번 소개해드렸던 이 미러링 케이블을 이용해서 미러링을 즐기는 방식인데요. 텔레비전에 HDMI 포트만 있으면 C타입 핸드폰과 쉽게 연결할 수 있고 또 꽂기만 하면 별다른 조작 없이 미러링이 시작되기 때문에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자주 묻는 질문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HDMI 포트가 있는 텔레비전이나 모니터라면 전부 다 지원이 됩니다. HDMI라는 기술 자체가 기존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방식이거든요. 이런 케이블이나 포트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 비디오 플레이어, DVD 플레이어가 우리나라에 많이 보급됐을 때 그때 주로 사용하던 재생기기와 출력기기 간의 영상, 음성 신호를 전송하기 위한 아날로그 방식의 인터페이스인데요. 이런 아날로그 인터페이스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방식이 이렇게 생긴 디지털 인터페이스였고 그 이후에 고화질의 영상과 음성 신호를 동시에 전달할 수 있는 HDMI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미러링 케이블은 스마트폰을 재생기기로 텔레비전이나 모니터 등을 출력기기로 만들어서 스마트폰의 영상과 음성 신호를 텔레비전으로 보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텔레비전에 별다른 장치가 없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없는 사용이 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약간 문제가 다릅니다. 스마트폰에 미러링 케이블을 연결했을 때 스마트폰을 재생기기로 표시할 수 있도록 설정이 돼야 되는데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갤럭시 S 시리즈나 갤럭시 노트 시리즈는 모두 호환이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화웨이나 샤오미 쓰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이런 외산폰이나 LG전자의 일부 제품 그리고 삼성전자의 A시리즈, J시리즈, M시리즈 이런 제품들은 지원이 되지가 않습니다. 또한 이렇게 생긴 오픈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C타입 젠더를 이용해서 C타입으로 연결하면 가능한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 많이 해주시는데요. 하지만 저희는 5핀 스마트폰에 C타입 젠더를 연결해서 미러링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매에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호환이 가능한 기기는 저희가 판매 페이지에 꾸준히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니까요. 판매 페이지에서 확인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타깝게도 미러링 케이블을 사용하는 동시에 충전이 되지는 않습니다. 배터리를 충분히 충전하신 상태로 미러링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미러링 케이블을 구입했는데 핸드폰으로 즐겨보던 넷플릭스나 왓챠플레이, 티빙 이런 것들을 텔레비전으로 보려고 연결하니까 까만 화면만 나온 적 있으신가요? 바로 HDCP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HDCP는 불법으로 복제되는 블루레이 영화, 게임 타이틀은 화면에 제대로 보여지지 않게 하는 컨텐츠 보호 장치입니다. 이 HDCP를 지원하지 않는 케이블을 이용하시면 텔레비전과 연결했을 때 볼 수 있는 컨텐츠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대신에 엄청나게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가 있죠. 이 RRE C타입 미러링 케이블은 HDCP를 지원하기 때문에 넷플릭스나 왓챠플레이, 티빙, 옥수수 대부분의 영상 스트리밍을 문제없이 텔레비전이나 모니터에서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구매 페이지는 영상 아래에 더보기란에 항상 저희가 적어놓기는 했었는데 더 쉽게 보실 수 있도록 댓글에도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RRE C타입 미러링 케이블은 워낙에 인기가 많아서 저희가 수량을 준비해 놓으면 바로바로 며칠 되지도 않아서 계속 완판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판매가 중지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저희 아래에 준비해 놓은 링크에 들어갔는데 판매가 되고 있다면 최대한 빨리 결정하셔서 수량 먼저 확보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상품 페이지를 자세히 읽어보시고 나랑 맞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때 주문 취소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매일 오후 3시 이전에 주문 완료하신 분들은 저희가 당일 발송 처리를 해드리고 있고 또 오후 3시 이후에 주문하신 분들은 다음날 발송 처리를 해드려요. 발송 처리를 해드리면 주문하신 분의 위치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수도권 기준으로는 특별한 일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날 배송이 완료되더라고요. 발송 처리가 되기 전까지는 자유롭게 그리고 번거롭지 않게 주문을 취소하실 수가 있으니까 일단 주문을 하시고 발송 처리가 되기 전까지 꼼꼼하게 상품 페이지 읽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래 더보기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수량 확보 먼저 하시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꼬박꼬박 빠른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